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2021학년도 버전 지문이 얘가 안 된다면 어기력부터 키워라. 이 교재 선생님하고 같이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표지부터 봅시다. 뉴 201 지문이 얘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화살표가 쭉 올라가 있죠. 이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 역시 쑥쑥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선생님 이 교재를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국어 교재에 웬 어휘 교재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지문에 나오는 말 자체를 몰라서 지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교재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안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또 있네요. 자, 앞부분에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교재 목차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일단 첫 번째 파트가 고전문학, 한자성어, 속담의 최중요 어휘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재는 최중요 어휘 파트와 중요 어휘 파트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최중요 어휘 파트는 선생님하고 강의로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중요 어휘 파트는 진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파트인 거다. 선생님이 그랬죠.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어휘 교재일 거라고. 단순히 가나다라 순으로 쫙 틀수 어휘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가 아니에요. 영역별로, 그리고 각 영역 안에서 주제별로, 주제 안에서도 중요도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수능에 출제된 모든 어휘들을 총망라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고전시가 최중요 어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선생님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볼게. 자, 바로 가렸어. 고공, 뭐예요? 모르겠지? 자, 붕우, 뭐예요? 성현, 뭐예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휘풀이를 안 준 상태에서 바로 지문에 등장해버린다 이거예요. 중간중간 이런 말들을 다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교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고전 시간 안에서도 인물, 자연, 그리고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말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 시간, 공간과 관련된 어휘들, 그리고 실생활, 사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어휘들, 유교사상과 관련된 어휘들, 그럼 고전시가 파트가 지나가면 또 뭐가 있느냐, 이 교재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어휘를 제대로 숙지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산문 파트가 또 진행이 돼요. 여기서도 이제 고전 산문 안에서 인물, 호칭과 관련된 말들, 관직과 관련된 말들, 정서, 태도와 관련된 말들 또 테스트 해보죠. 기꺼하다가 뭐야? 모르겠죠. 기망하다가 뭐죠? 모르겠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국어를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정리한 게 아니야, 이거. 역대 수능에 출제된 모든 그 기출 문제들을 쫙 깔아놓고, 지문하고 문제들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4등급 수준에서, 3등급 수준에서, 2등급 수준에서, 1등급 수준에서 모를 만한 말들을 다 지문과 문제에서 일일이 체크해서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주제별로 묶고 중요도별로 묶고 해서 만든 교재가 이 교재인 거예요. 뒷부분에는 한자성어, 그리고 또 테스트가 나오고, 한 챕터 끝날 때마다 테스트가 다다닥 나온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고전문학이나 한자성어, 속담 이런 거 필요한 건 알겠는데 또 뭐가 있나요? 비문학, 독서파트. 어휘가 받쳐주지 않으면 비문학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리고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비문학 용어들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인문, 여러분들이 지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것 때문에 독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잘 안 됐던 것들이라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사회, 이 안에서도 이제 경제 용어, 법률 용어, 옳은 말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거야, 선생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 이해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은 제목이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야. 그 다음에 과학, 역대 수능에서 어휘풀 안 줬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들, 이런 말들을 쭉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넘겨보면은 기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들, GPS라든가 QR코드, 과부하가 걸렸다, 뭔가를 구동하다, 이런 말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진짜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들을 쫙 정리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만이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비문학까지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화법, 작문, 문법, 중요 어휘 역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화법 안에서도 또 주제별로 나눠놨어요. 대화나 대담, 토의나 토론, 발표나 연설, 강연, 그리고 협상 이런 데서 영역별로 쓰이는 말들을 또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쭉 주제별로, 영역별로 쭉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작문 파트 역시 쭉 중요 어휘가 정리되어 있고, 문법 파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법 파트 역시 여러분들이 보기 박스에 딱 제시된 말들 중에 잘 모를 만한 말들, 선택지에 나오는 문법 용어 중에 모를 만한 말들을 쌤이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최중요 어휘 부분까지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중요한 말 선생님이 다 체크해주고 그 안에서도 더 중요한 말 또 가려주고 그 말들을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지까지 예문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뒷부분에는 이제 중요 어휘 정리가 있죠. 그러면은 앞부분에서 고전문학 배웠으면 고전시가를 예를 들면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고전시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중요 어휘가 또 쭉 진행이 돼요. 교재 구성 참 잘 돼 있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것까지 다 하면은 끝나는 건가요? No. 아니. 이 교재 자랑 파트 7 어휘 문제 박살로 역대 수능에 출제되었던 모든 어휘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역대 수능에 나왔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 부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역대 수능에 출제된 문제들을 쫙 선생님이 또 정리해 놓은 거야. 그리고 바꿔쓰기와 관련된 어휘 문제 역시 선생님이 쫙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 외 어휘 문제, 독특한 스타일의 어휘 문제까지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답안지가 있고, 이 교재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 교재가 필요한지 잘 알겠죠. 자, 교재를 다 들여다본 소감이 어때요? 가지고 싶어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이 교재 역시 선생님이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두 번째, 나에게 이 교재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 세 번째,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면 선생님이 이 교재 앞에다가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와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을 선정해서 교재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밑에 댓글로 달려가세요.